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39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품 하나를 소개할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지금 여러분들 우리 그 D&D 당뇨를 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는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시잖아요. 약이 아닌 식사, 예, 당뇨 식사, 우리 당뇨 환자도 식사를 해야 되고, 기력이 떨어진 분들일수록 식사를 하셔야 되고, 예, 병환 중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식사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많은 분들이 우리 D&D를 드시면서 이런 말 저런 말 많이 해주시고, 또 데이터로서 좋은 분석을 제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들 계십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나의 트렌드라면 이 D&D를 드시면서 우리 GMP 시설, 우리 239 바이오는 GMP 회사니까 GMP 시설에서 나가는 환경이나 위생이 완벽하게 식약처 기준에 맞게 컨트롤이 되어 있고, 식약처 기준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우리 회사에서 나가는 이러한 기뚜라미 원물을 드시고 계십니다. 이것은 뭐 초기화 처음 먹을 때에는 뭐 아유 징그럽다지만, 왜 징그러워요? 이게 우리를 살려주는 매우 귀중한 단백질들인데 징그러울 수가 없지요.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는 모르겠지만, 내가 어느 질병에 노출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미 내가 당뇨 합병증이 왔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희소식이지요. 그 희소식에 더해서 오늘은 좋은 제품을 하나 제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건 무엇이냐? 바로 레이저 체열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몇 번씩 한두 번씩이라도 체열을 하잖아요. 체열. 그때마다 바늘로 찔러야 되니까 아프잖아요. 이 손 아프고 저 손 아프고 막 많은 사람들이 이 바늘로 찔러서 피를 내야 되는 게 거기에 공포심이 있어요. 어찌 보면 귀뚜라미를 드세요라는 공포심보다 바늘로 찔러야 되는 공포심이 더 클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국내 회사입니다. 주식회사 라메디텍. 아마 조만간에 이 회사에서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아마 조만간에 이 회사가 우리 코스닥에 상장을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에서 만들어낸 이 레이저 체열기, 당뇨 환자들의 그런 아픈 손가락을 정말로 대변하기 위해서, 물론 여기에 휴메니티가 넘치는 또 감동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기 사장님이 왜 이 레이저 체열기를 만들었느냐? 어린 그 조카가 항상 이게 체열기에 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안타까워서 그 마음을 담아서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저 체열기가, 아, 감이 오시죠? 아, 체열할 때 공포심이 없겠네. 체열할 때, 아, 덜 아프겠네. 이런 부분. 그래서 이 레이저 체열기 제가도 한 10여 번 써봤는데요. 제가 얘기한 대로만 잘 따라서 하시면, 정말 이 바늘로 꽂아서 해야 되는 그 통증에 대한 그 거부 반응, 또는 통증에 대한 아 이게 아픈데 싫은데 막 이런 부분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은, 아, 확실히 통증이 덜하다. 아, 그리고 이제 이것은 어느 정도 쓸 수 있냐면, 이 보증을 하셔요. 이 품질 워런티가 있는데 1만 회까지 품질 보증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쓰시다가 문제 있으면 충분히 그런 부분은 AS가 되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써보기 전에, 그러면 우리 239 바이오도 식약처에 등록되어 있는 GMP 회사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런 체열기를 쓰더라도 우리가 어떤 걸 써야 되겠어요? 당연히 식약처에 공식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라메디텍에서 만드는 체열기 역시 식약처뿐만 아니라 미국 FDA도 등록이 되어 있고, 여러 나라에 이미 품질 인증이 되어 있는, 여러분들이 안심하고 쓰셔도 되는 그러한 체열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걸 어떻게 쓰는지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항상 알코올솜 쓰시잖아요. 저는 이미 알코올솜을 해가지고 손이 깨끗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코올솜으로 손을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할 때는 이제 먼저 피를 좀 모아줘야 돼요. 손을 이렇게 쓰다듬듯이 이렇게 해서
그냥 대부분 바늘로 꽂을 때 보면 그냥 쑥 돼가지고 막 아프다 근데 피가 안 나와 이런 분들이 있는데 자 피를 이렇게 한번 손을 가다듬어서 쫙쫙쫙쫙 해서 해주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라메디텍에서 만드는 이 레이저 체혈기의 장점이 뭐냐? 2차 감염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2차 감염을 막아주기 위해서 뭘 하느냐? 여기에다가는 여기 특별히 제작된 캡이 있어요. 이 캡을 레이저 체혈기 앞에 상단 부분, 뾰족한 부분 여기다가 꽂아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혈할 때 오는 그러한 2차 감염의 염려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일회용입니다. 이 캡은 한번 쓰시고 버리시는. 자,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게 버튼이 4개가 있어요. 맨 아래 여기를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제 이렇게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 온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충전을 해줘야 돼요. 충전 버튼 위에를 꾹 눌러주시면 소리가 날 겁니다. 아, 이렇게 소리가 났죠? 충전이 된 거야.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이 레벨을 맞추는 거예요. 이 레이저에 우리 그 피부에 침투하는 레이저를 깊이를 말하는 건데, 저같이 이게 성인 남성의 경우에는 세 개, 예, 세 개가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린 아이들, 애기들, 뭐네 살, 다섯 살 이런 어린 아이들은 레벨 1이면 되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레벨 2. 근데 손이 조금 크다, 두껍다. 그러면 남녀 모두 성인들은 레벨 3에 맞추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충전도 됐고 이제 우리 피부에다가 직접 한번 체혈할 수 있는 단계가 된 겁니다. 자, 이제 그럼 맨 위에가 영어로 슛이라고 써 있어요. 이 버튼을 누르면 되는데 그 전에 자, 먼저 아까 한 것처럼 자, 손가락에 피를 모아줍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손을 갖다 꾹 누릅니다. 여기를 자, 이렇게 딱 눌러줍니다. 여기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캡을 씌운 것을 체혈기를 여기다가 딱 대주고 자, 체혈기를 딱 대주셨죠? 자, 여기서 이제 슛을 누르면 돼. 좀 세게 눌러서 소리 났죠? 자, 그러면 이렇게 아픔 없이 피가 나옵니다. 예, 피 보이시죠?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 시험지에다 붙여서 혈당을 재시면 됩니다. 자, 아셨죠? 여기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만든 주식회사 라메디텍. 조만간에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하신다면 이런 회사에다가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라메디텍 레이저 체혈기입니다. 감사합니다.